가자. 가자, 푸 가자. 가자. 전학생.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옳지. 일로 오는 강아지 맛있는 거 줄게요. 아, 귀여워라. 친구 너무 귀엽다. 유치원에서 짖는 것 오히려 배운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예약 하셨죠? 네. 아, 네. 푸 유치원에서 뭐 하는지 좀 보려고 해서. 네, 네, 네. 안쪽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유치원을 좀 보내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케이크룸 청혼의 영상이 좀 유명한 게 있어요. 네. 식사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랑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같은 것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레벨별로 하루 등원할 때마다 진행을 하게 돼요. 엄청 체계적이네요. 네. 교육 같은 건 언제 해요? 아, 교육은 저희가 11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8시부터 9시까지는 개별 운동 좀 쉬고 있어요. 저희 9시부터 노인과 나와서 놀게 됩니다. 11시부터 개별 활동이라던가 교회, 2시까지는 점심 먹거나 좀 쉬는 시간, 4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4시부터 제가 그루밍이라고 해서 5시부터 저녁 먹으러 들어가고 8시까지 하원을 마치게 됩니다. 와, 하루 일정이 이렇게 빡빡하네요. 네, 거의 8시부터 8시까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좀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체험 등원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보통 체험 등원 날짜를 잡아서 등원을 하게 되고요. 체험 등원은 정식 등록이 아니라서 기본 케어랑 단체 활동, 그다음에 알림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식사 예절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재밌어 하는 것들은 다리 위브라던가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가보자. 들어가실게요. 안녕. 원래 이렇게 천천히 인사시키나요? 네네. 안전사고가 예방할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그렇지. 않고 펜스 하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학사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인사하고 나면 성향 괜찮은 친구를 안에 넣어서 서로의 반응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걷어내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옳지. 오, 슝. 쿠키, 나. 옳지. 잘하네. 아이. 근데 확실히 그 애견 카페 가면 친구들 오면은 막 짖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네. 아까 인사를 해서 그런지. 네, 그렇죠. 미리 인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 와. 커가지고. 이미 적응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냥 여기 있던 애인데. 적응 엄청 잘하는데요? 펜스에서 나왔을 때 영상도 찍고 편집해서 이제 보호자님한테 멘트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와, 쉬하고 응가하고 이런 거 치우는 게 진짜 일이다. 저 좀 시켜주세요. 똥 치워 그럼 치울게요. 응가 치워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펌보, 옳지. 토리, 토리 가자. 옳지. 푸, 푸, 옳지. 가자. 가자, 푸 가자. 가자. 전학생,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옳지. 일로 오는 강아지 맛있는 거 줄게요. 아, 귀여워라. 친구 너무 귀엽다. 사진 잘 찍으세요? 찍어서 다 보호자님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와. 다 보내드려요. 올라. 예. 와, 진짜 덥다. 애들도 다 그늘에 있는데요? 네, 더워가지고. 저희 이제 룸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라서 밖에서 신나게 놀고 와서 좀 쉬는 거예요? 네. 집에서 쓰는 그런 애착 쿠션, 애착 인형 같은 것도 주면은 네. 같이 넣어주시는 네네. 거예요? 보호자님 옷 같은 것도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게. 너무 심한 친구는 채취 좀 맡으면서 안정될 수 있게. 제가 지금 테라스는 다녀왔고요. 네네. 이제 아이들은 11시부터 이제 개별 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중에 이제 에듀반인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나와서 1대1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교육 담당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끔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왔어요. 오늘 푸는 레그 위브라는 걸 이제 훈련을 할 건데 근데 저 그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 개인기 배우는 게 좋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이제 합니다. 일단 다리 하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루어링을 하면서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얘는 잘 통과하네요. 쭉 쏙쏙쏙. 옳지.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렵지 않네요. 네. 잘하니까 일어서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옳지. 이렇게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 푸 옳지 굿. 자, 푸 굿. 옳지. 자, 툭 옳지 굿. 굿 옳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하잖아요. 명령어를 입혀 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벌려 주면서 위브 소리 내면 나중에 얘가 알아요. 푸 휩 옳지. 자, 푸 휩
얼치 굿. 자, 푸 립 굿. 푸 얼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끝장을 보면 안 돼요? 끝장을 보면 안 돼요. 이 친구들 지금 이렇게 재밌어 할 때 그때 끝내야 돼요. 약간 좀 애타게? 네. 간식 많이 주고 칭찬 많이 해. 너무 잘했어. 오, 최고 최고. 한 다음에 끝내요. 아, 네. 지금 봐봐요. 빨리 하실 때. 이때 더 하면 안 돼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아, 더 하고 싶으면은 네. 조금 쉬었다가? 네. 조금 쉬었다가. 아, 그러면 선생님, 푸어가 그 케이크 훔쳐먹는 영상 있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 나왔는데 잘 있나? 해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테이블 위를 아예 올라갔네? 간식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의자를 밟고 내려가고 밟고 내려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현장 검거를 했어요, 제가. 엄마! 이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사 예절 같은 걸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이래서. 근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의자를 다른 데다 놓거나 아니면 식탁은 항상 깨끗하게 일단은 친구들이 그거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게끔 하는 관리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 무언가 있어도 같이 먹을 때 매너 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그 좌식 같은 데서 먹으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잘 배워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 좀 해올게요. 네네. 페어 테이블이랑. 네. 요런 거. 요걸 고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좋아하는 그 간식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올려놔요.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매트라고 하면 딱 앉죠. 이때 이렇게 줘요.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정 위치에서 기다리면은 간식을 줄 거다라는 걸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옳지. 잘 기다리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로 네. 잘했으니까. 네. 굳이 여기 일어서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뭔가 내밀어서 뺏지 않아도 간식이 온다라는 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옳지. 그러면은 우리 밥 먹을 때도 계속 줘야 돼요? 보상을 주실 때는 계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변칙적으로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얘를 10초를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초부터 1초, 2초, 3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애들이 왜 안 줘? 라고 팡 짖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1초에 한번 줬다가 3초 한번 줬다가 2초 한번 줬다가 4초 줬다가 1초 줬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초에 도달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 네. 올라오는 게 얘한테는 오히려 이익이 아닌 거니까. 불필요하죠. 굳이 내가 이렇게 발을 올려서 힘들게 올라갈 필요 없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맛있는 게 나오고 엄마가 아빠가 칭찬도 해주는데. 오늘 체험 등원 이렇게 푸어 같이 해봤는데 네. 다리 위브라든지 식사 교육 같은 거 보호자분들도 보시고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에서 짖는 것 오히려 배워온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배워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친구가 경계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경계라는 게 전염이 돼요. 자기도 불안하게 되고 그럼 이제 경계를 같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하고 교감하고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우만 봐도 아까 왔을 때 엄청 까불까불했잖아요. 원래 있던 애처럼.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차분해져가지고 좀 오히려 스트레스도 좀 풀린 것 같고 신나게 뛰어놀아서 좋은 것 같네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회성이 없는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럼 오래 걸리더라도 개선될 수 있나요? 유치원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회성이 높아지진 않아요. 어렸을 때 타견들을 아예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유치원에 와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면은 그 이제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호자님이랑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보호자님이랑 타견 반응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유치원 보냈어도 이 아이는 여기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숙제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5분만이라도 조금씩만 따라해서 그 교감이라는 걸 형성하면은 같은 걸 할 수 있죠. 결국엔 네. 다 보호자 문제네요.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왜냐면 푸가 유치원에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아무래도 되게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근데 너무 잘 있어주고 편안해해주고 교육도 너무 잘 받아서 네, 너무 푸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저희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Q&A를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님들이 이걸 봐주시고 궁금증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칙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죠. 그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유치원에서 뭘 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믿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강아지 유치원에 대해서 혹은 뭐 그런 강아지 관련 궁금한 점들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셔틀 오시나요? 셔틀 오면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 먼데? 안녕. 안녕. 노는 줄 알아.